여주시장은 11일 점동면 장안리에 위치한 방산용 2차전지 신소재 기업 그린어지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. 여주 그린어지는 점동면 장안리 26,870제곱미터의 규모 부지에 2024년 12월까지 1천억 원을 투자해 약 8,400제곱미터 규모의 방위산업용 2차전지 신소재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192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.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의 미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여주 그린어지의 기공식을 축하드리며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이렇게 여주의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걸 알아주시고 어느 분이라도 오시면은 아주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겠습니다. 민선 8기 여주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, 2차전지, 전기차 등 신산업 유치를 통해 점동, 북내, 강천 일원의 산업단지 15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15개 산업단지에 약 70개의 기업이 입주하면 최소 1,5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.